도로야 넌 할 수 있어! 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달고나 커피처럼 생겼어. 너 한번 먹어볼래? 헤로야!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에이, 날 뭘로 먹어? 식목일이잖아! 오호! 그러면 식목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알아? 당연하지! 먹을 식! 식목일은 심을 식, 나무 목, 나무를 심는 날이잖아. 아, 근데 나무를 굳이 심어야 될 이유라도 있어? 자, 들어봐. 이 나무 심기 적합하다는 뜻에서 4월 5일이 식목일인 거야. 와, 너 정말 공부 많이 했구나. 이제 왜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알겠지? 근데 너 나무 심어봤어? 난 한 번도 안 심어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모셔왔지. 시흥시 시민 정원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 구석구석구석구석 조경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야.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식목일을 기념해서 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떤 나무가 적합할까요? 이곳은 해풍이 많이 드는 생명공원입니다. 좀 강한 것으로 해서 청담풍을 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 봄과 여름에 녹음을 제공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풍나무입니다. 그럼 선생님, 심어야 될 묘목 말고 또 준비할 게 또 있을까요? 첫째,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목이 필요하고요, 전지가위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또 삽도 필요하고, 걸음도 필요하고, 그 부속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심으러 가는 건가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냥 바로 묻어버리면 되나요? 바로 묻으면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하고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무 심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시흥 시민 정원사들이 함께 나무 심는 과정을 우리 토로와 해로에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로가 해보겠대요. 한번 조금만 주실래요? 네, 여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만만치 않은데. 네, 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토로야 넌 할 수 있어. 어이구, 넘어지겠다. 토로 넘어진다. 자, 이제 땅은 그만 된 것 같고요. 저건 거름인가요? 네, 거름이고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질소가 많이 함유된 그런 거름입니다. 이거 전부 다 넣는 건 아니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양만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얀색은 뭐예요? 이거는 그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그 포라이트 그런 종류입니다. 네. 잠깐 나무를 심기 전에 이 가지를 약간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지하는 목적은 단풍나무가 그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잎에서는 많은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뿌리가 아직 내리지 않은 그런 상태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몇 가지 정도 잘라서 뿌리와 잎이 잘 조화가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예뻐졌어요. 강남의 미용실보다 더 잘 자르시는 것 같아요. 와, 선생님 힘 세시네요. 와, 네, 힘 세죠. 토로 같아요. 제 이름은 토로예요. 자, 우리 해로가 삽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할게요. 네. 저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자, 우선 마무리하기 전에요, 물을 주고 일명 죽순이라고 합니다. 네. 해로와 토로에게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물 잘 주시네. 네. 자, 우리 해로 토로 나무가 잘 살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 뿌리가 네, 아직 잘 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흙이 잘 붙어야지 나무가 뿌리가 썩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죽수기를 하겠습니다. 아, 커피 탈 때 젓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원리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쑥쑥 들어가죠? 네. 네. 이 과정을 오래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돼요? 이 반죽이 잘 됐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해로야. 네?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처럼 생겼어.
정말 그러네. 그렇지. 너 한번 먹어볼래? 그래도 선생님들 덕분에 시민들이 숨도 잘 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또 숨쉬기 힘들잖아요. 경제 침체도 그렇고요. 제가 돈에 관심이 많거든요. 나무 한 그루에 얼마예요? 사람이, 아, 예. 네 사람이 숨쉴 수 있는 산소가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돈 얘기하시는 줄 알고. 헤로야. 응? 도라르방이야? 왜? 아무 말도 없길래. 아, 너무 신기해서. 아, 신기했어? 아,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가 심은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쑥쑥 자라요? 네, 그래서 다음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그 마지막 과정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잘생긴 네모가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터로와 헤로만 잘 이쁘게 나오면 됩니다. 네, 저희도 가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이거 백호 생명공원은 해풍이 아주 많이 부는 그런 공원입니다.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뿌리가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주목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진목을 하면 태풍이 불어도 괜찮나요? 아주 허리케인 같은 그런 강력한 태풍에는 위험할 수 있는데. 아, 미국만이면 되네요. 헤로야. 응? 우리도 나무 같은 거북이가 되어야 돼. 맞아,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게? 한결같은 사람? 맞아, 맞아. 우리는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한결같은 거북이가 되어야 돼. 맞아. 자, 보세요. 지금부터 예, 지진목을 세우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땅속으로 약 20cm 이상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나무 크기에 따라서 지진목 크기도 달라지나요? 그럼요. 네, 나무 크기에 따라서 네. 지진목이 한 5가지 이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각 지주목을 균형을 일단 잡았습니다. 네. 다음 과정은 지주목 밴드가 있어. 밴드로 잘 묶어서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묶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있죠. 조경하게 보면 이런 네. 과정들이 다 나오고요. 기능사 시험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저희들 이렇게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다 심고 나면 정말 뿌듯하겠죠? 그럼요. 지나갈 때마다 봐도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됐습니다. 우리 헤로토로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만져보세요. 네. 네. 단단하죠? 이야! 우와! 네. 선생님들 짱이에요. 태풍에도 아주 강하게 잘 살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둘, 자.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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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우리 헤로토르 나무 잘 자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 그래도 뭔가 우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생겼다는 게 뭔가 뿌듯하지 않아? 그럼, 그럼! 선생님! 네?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에 봉사활동 하시는 거죠? 그럼요. 지금 6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아,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심은 이 나무들은 앞으로 쑥쑥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네. 예, 식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예, 거름을 많이 주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네. 예, 살짝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자라고요. 네. 이것은 토양이 좋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름을 안 하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토양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너 진짜 내가 이번에 1년 만에 들은 말 중 제일 멋있다. 아, 진짜로?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해서 이번 식목일에는 꼭 나무 한 그루씩 심어보고 잘 가꿔 나가기로 약속! 약속!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시 또 만나요!